좋은 분이라서 그렇고 여기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하게 되었어. 자, 한번 바라보시죠. 가운데에서 이제 들려야 되는데 막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아, 자동 믹싱을 해버리는 자동 믹싱 자동 믹싱을 해버리는 거야. 그래서 약간 그거는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만약에 이걸 움직이신다고 하면은 아, 네. 최대한 안 움직여야지. 뭐. 네. 최대한 안 움직여야죠. 네. 일단 이 정도 해드리고요. 어, 한번 나와보세요. 나 지금 나와. 찍었어. 벌써. 여기서 제가 피아노를 올려드릴게요. 피아노 샀어. 어, 영상 몇 개 좀 지워야 되겠네. 아, 아, 찍었다, 찍었다, 찍었다. 자, 예쁜 여자들 보니까. 아, 좋습니다. 그럼 왔습니다. 네, 들립니다. 응? 들려? 나 안 들리는데? 아, 잠시만, 바이올린 안 들린대요. 8번 올리게, 8번. 8번. 들려? 아, 최고로 치겠는데 안 들리는데? 바이올린 들리냐고? 안 들린다고. 어? 안 들린다고. 바이올린 안 들린답니다. 들려? 어. 여긴 들려. 내 목소리 들려? 아,
아니 그니까 생소리만 들린다고 이 해서 들리는 게 아니고 생소리만 들린다고? 아 그래가지고 지금 저기 밖에서는 아예 안 들려. 아예 안 들려. 지금 뭐라고 하고 계셔? 아니 아직 안 하고 있어. 안 들리는데? 지금 바이올린이 지금 안 들린다고 합니다. 안 들림. 지금 뭐 계속 나 큐믹서를 바꿔 드릴게요. 큐믹서가 문제 있는 것 같아서. 아예 안 들려. 이렇게 이런 소리 낼 거야. 해봐. 봐봐. 해봐. 야 준호야 쳐봐. 아 말 그대로 자 둘 됐어. 준호 한번 쳐봐 빨리. 아무거나 아마 너가 이제 한번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될 거야. 튜닝 돼 있는 거야? 어. 근데 얘한테 튜닝 말할 수가 없어. 7번인데 안 들으실 거면은 제가 내려드릴게요. 그냥. 이게 뭐예요? 뭐. 클릭이 이제 BPM 그거. 근데 안 하실 거니까 네, 내려드릴게요. 이제 토크백 이제 8번은 이제 제 목소리예요. 준호님하고 이제 저쪽에 넘어오는 제 목소리니까 이걸로 크시면 이걸로 줄여주시면 되고 이건 전체적인 볼륨이에요. 네. 그리고 이제 5번, 6번 나오고 있어. 어, 찍으시면은 이거 나오지 않아요? 좀 치워드릴까? 아 그. 아니요? 아니, 절묘하게 안 나요, 절묘하게. 네, 한번 들어갈게요. 네, 준비됐습니다. 네.
다시 한번 하셔도 되고 한번 하면 돼. 계속 하셔도 돼요. 문제 다시 한번 하면 돼. 뭐 왜 생각을 문제 될 거 없으니까. 뭐 하는 거지? 맞춰가. 생각했습니다.